안녕하세요. 유잼 특공대 리더 훈이에요. 유잼 특공대를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댓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오진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진석님께서는 훈이의 여신 사과잼이 너무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진석님께는 정우람 선수의 사인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벤트 당첨자는 본 어게인님이십니다. 본 어게인님께는 하나 이글스의 전설 정대훈 선수의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절대 댓글에 정대훈 선수가 잘생겼다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는 벨리을님이십니다. 벨리을님께서는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주시고 뼛속까지 하나이글스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서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요. 벨리을님께는 하나이글스 최고의 마무리 투수 정우람 선수의 절친 정대훈 선수의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 유잼 특공대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추위로 정말 모든 게 다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요즘 더 큰 재미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잼! 안녕하세요. 유잼 특공대 한길입니다. 오늘은 그때 약속드렸던 사과잼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분이 당첨되셨고요. 먼저 체크 이제임님, 특공대가 만든 사과잼은 어느 정도길래 못 먹나요? 대구 가면 사과잼이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당첨되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52, 숫자 2라고 해주셨는데 이유는 뭐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빵에 발라먹을 게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꽃님인데 집에만 계시나봐요. 집콕만 해서 집에서 먹게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마지막 당첨자분은 요즘 토스트 해먹는 재미에 푹 빠지신 이주연님. 예, 그리고 뭐 3편을 기대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3편도 뭐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잼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잼특공대 1기 멤버 박지우입니다. 유잼특공대 응원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장민재 선수와 최재훈 선수의 사인볼 당첨자 선정을 맡았습니다. 먼저 최재훈 선수 사인볼 당첨자는 최지은님입니다. 선정 이유는 우선 최재훈 선수와 이름이 비슷하시기도 하시고 1편과 2편 모두에 최재훈 선수 사인볼 원하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민재 선수 사인볼 당첨자는 박채현님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두산팬이신 것 같은데 사인볼 받으시면 하나팬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당첨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유잼 특공대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댓글인 것 같아요. 대전을 홍보한다는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댓글인 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최지은님과 박채현님께는 댓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유잼특공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블루스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잼특공대랑 대전블루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잼특공대 1기 멤버 정초루입니다. 유잼특공대를 응원해주시고 댓글 이벤트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잼잼칩스의 잼잼 맥주 도둑 당첨자를 선정 맡았는데요. 먼저 대전 이슈 찾느라고 내용에 집중 못하신 강선나님, 그리고 잼잼칩스 가보고 파요의 김정현님, 이렇게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잼 특공대와 대전 블루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잼 특공대 1기 멤버 김웅진입니다. 먼저 우리 유잼 특공대 영상을 1편과 2편 합쳐서 약 한 3만 분 정도께서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에는
영상 업로드와 함께 진행되었었던 댓글 이벤트에 대해서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그 선물은 저희들이 직접 그 UGM 특공대를 촬영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마스크 스트랩인데요. 네, 그럼 마스크 스트랩을 받게 될 다섯 분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1편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추우님, 그리고 김민지님, 그리고 정소라님. 특히 정소라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마스크 스트랩을 받고 싶으셨다고 하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편에 조셉오님, 이렇게 총 네 분께서 마스크 스트랩을 달라고 해주셨고,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는 정대훈 선수 데뷔했을 때부터 팬이라고 해주셨던 장수연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잼 특공대와 대전광역시의 공식 유튜브 대전블루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